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재입니다. 논작물 강의에 이어서 이제 종합이형 감소 보장 밭작물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밭작물은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그 종합이형 감소 종합이형 보장 그 과수 중에서도 종합이형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있었고, 수확 전 종합이염도 있었고, 종합이염 과실손해 방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나눠졌잖아요. 그것처럼 밭작물도 그렇습니다. 밭작물도 종합이염 수확 감소 보장, 수확이 줄었을 때 보장해 줄게 라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생산비 보장 방식도 있고, 작물은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해준 인삼, 하지만 시설, 해가림 시설은 종합으로 보장해주는 시설은 종합으로 보장해주는 종합위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원예 시술로 가서 방금 이세 가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노지, 바깥에서 재배를 하는 노지 작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에서 재배하는 거 원예 시설. 되겠죠. 원예 시설과 원예 시설 작물이 있을 거고,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원예는.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와 버섯 작물까지 해서 밭작물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밭작물은 생각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광범위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 과목에서 종합이염 수확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염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을 했어요. 예, 먼저 종합이염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먼저 하고, 저희가 적과점 종합이염하고 종합이염 과수를 들어가야만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좀더 쉽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먼저 했었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논작물이 그렇게 1과목이 어렵게 느끼지 않아졌던 것처럼 이 밭작물도 이미 2과목에서 저희가 밭작물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좀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실제로 쉽습니다. 밭작물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밭작물은 마늘, 감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해갖고 19개 품목이 있는데요. 자, 우리 밭작물 수확위험 보장 방식 밭작물 암기하는 건 저희가 한번 했었죠. 마양, 고, 오, 감, 착, 콩, 양, 총, 콩팥, 양배추, 차, 이렇게. 마양, 고, 오, 감, 착, 콩팥, 양배추. 자, 요렇게 갑니다. 암기팁 가지고 하면 쉽게 암기가 되고, 굳이 뭐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거예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고추, 브로콜리가 대표적이고요.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총괄해서 하고 왔어요, 이미. 고추, 브로콜리가 조금 대표적이고, 이 고추, 브로콜리는 타 이제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나머지는 배, 무, 파, 단, 당, 시, 메밀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배, 무, 파, 단, 당, 시, 메밀 이렇게 암기를 했더라. 그다음에 작물 특정 시설 종합이용 보장 방식은 인삼 그리고 해가림 시설이 있겠네요. 밭작물에서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거 감자. 감자는 봄감자, 가을감자, 구랭지 감자가 있는데 모두 병충해 보장합니다. 고추 모든 병충해 보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우리 상품 내용에 있어서는 뭐 어떤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그다음에 뭐 어떤 거 있나요? 그다음에 보험 시기, 보험 기간이 있죠. 기간, 자기 부담 비율, 그리고 어떤 거예요? 보장 안한 손해, 그다음에 우리가 보험금 뭐요 정도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지금 병충해 면까지는 들어있지 않죠. 병충해면 저 대학 계약 인수 부분에 가면 또또 자세하게 나올 거고, 이 과목에서는 지금 병충해 면 나오고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자 암기 팁 제가 알려드렸었죠. 감자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더라. 감자는 1급이 90%더라, 2급이 70%더라, 3급은 50%더라. 나중에 배우시게 되시겠지만 고추 같은 경우도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1급은 고추는 한 단계씩 내려가요. 그 감자보다 고추는 1급이 70%, 2급이 50%,
상급이 30%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1급 병충해가 어떤 종류가 있더라? 2급 병충해는 어떠하더라? 3급 병충해는 종류까지 모두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암기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작불능 보장은 대부분 다 보장을 하나요? 하네요. 보장하지 않는 걸 외워야 되겠네요. 보장하지 않는 거.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차를 보장하지 않네요.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는 고추, 브로콜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삼은 경작불능 보장이란 게 없어요. 됐나요? 유일하게 재정식 보장, 양배추, 재파종 보장, 마늘. 우리가 재삼형제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재정식 보장, 재파종 보장, 재양 재직파 보장이었죠. 밭작물에 새로 들어온 거 작년에 조기 파종 보장. 이 조기 파종은 제주도 남도종 마늘 때문에 들어온 이제 특약이고요. 일찍 심는 조기 마늘이죠. 거기에 대한 그거는 이제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그 마늘도 보장 품목에 넣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조기 파종 보장이 들어온 거예요. 일찍 심는 마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라. 대신에 우리가 재파종 보장이 35%라면 조기 파종 보장은 25% 보장을 합니다. 그거 차이 있다는 거. 해가림 시설은 이제 종합으로 보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안에 다 있고 여기 대파, 적파, 실파도 들어가야 됐네요. 그죠? 우리 기본 수대로 한다면. 자, 대상 품목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있네요. 수확이 감소했을 때 보장해 줄게. 어떤 재해로?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 조화의 재해가 있었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 준비기와 생장기 때, 수확기 때, 요때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얼마만큼 생산비가 들어갔어요? 그거 보장해줄게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장해줍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작물은 특정이니까요. 종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삼. 인삼은 어떻게 우리 암기팁을 외웠나요? 우리가 인삼은 태지지파였나요? 강태우집에? 아니, 자꾸 헷갈리나요? 강태우집에 화재가 났어요. 이렇게 했죠. 강태우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해서 8가지 재해를 암기를 했어요. 강태우집에 화재. 여긴 지진은 없어요. 강태우집 화재.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8가지 재해. 그다음에 시설 종합 위험 보장 방식. 해가림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림 시설은 종합이기 때문에 자, 조, 그대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이 19개 품목 안에 이런 보장 방식이 들어 있다는 거고요. 그 품목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마양, 고, 오, 감, 차, 콩, 팥, 양배추. 차, 콩, 팥, 양배추. 자, 마양, 고, 오, 감, 차, 콩, 팥, 양배추. 이렇게 암기할게요. 자, 생산비 보장 밭작물입니다. 고추, 브로콜리 대표적으로 들어가고요. 배, 무, 파, 단, 당, 시, 메밀. 이렇게 했어요. 배추는 고랭지 배추가 있고, 월동 배추도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22년도 가을부터 가을 배추가 들어갔다고 했죠. 근데 기본수에 추가가 되면 나중에 추가로 외우면 될 거고요. 아직은 제가 기본수가 뭐 새로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갈게요. 나중에 추가되는 거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 강의, 추가 수정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현재 있는 기본수에 좀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무입니다. 고랭지 무, 월동무. 배추가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가 있는 것처럼 무도 고랭지 무, 월동무가 있습니다. 고랭지가 붙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재배를 하나요?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시금치는 노지 시금치예요. 노지 시금치. 파, 쪽파, 대파. 요 실파도 들어있던데요. 실파 요 지금 빠졌나요? 쪽파, 대파, 실파 요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어떤 거야? 묻는 거죠. 제가 말씀 들어봤어요, 이미.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그렇게 되고요. 이 보상하는 손해로 보험 목적물의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장해 줄게라는 거고요. 생산비 보장 방식은 내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발생한 그 시점까지 들어간 생산비 있죠?
생산비를 포장해 줄게라는 거예요. 자, 생산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것도 농업재해보험제도 총괄에서 배우고 왔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앞에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야 하고요. 생산비는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했죠. 자, 준비기, 그다음에 생장기, 이렇게 수확기입니다. 수확기인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수확기입니다. 준비기, 보통 요 준비기 때 우리가 정식하고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산비는 이 준비기에, 우리 딱 정식하기 전까지의 준비기 생산비, 그다음에 실제로 성장하는 과정의 생장기 생산비, 그리고 이제 수확하는 시점이 돼서 수확기 생산비, 이렇게 생산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세 가지 생산비를 통틀어서 표준 생산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산비는 어떤 생산비를 보장한다냐면 보장 생산비입니다. 우리 생산비 보장 방식을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도 보장 생산비에다가 재배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장 생산비란 건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인증해주는 생산비는 수확기 가기 전에 여기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요걸 합쳐서 보장 생산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세 개를 통틀어서 저희가 표준 생산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표준 생산비에서 이 수확기 생산비를 빼도 되겠네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의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고요. 자, 실제로 보험금은 어떨 때 많이냐면 이 준비기에서 생산기, 그것도 심지어 이 수확기 가기 전에 제일 수확기에 가까운 일수에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생산비를 가장 많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기에 들어가면, 물론 수확기 이외에도 생산비가 들어갈 거예요. 수확기도 왜 생산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들어가겠죠. 하지만 수확기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수확을 하고 작물 상품을 판매하고 나면 우리가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생산비가 회수가 되는 시기라고 해서 자, 점차 생산비가 이렇게 회수가 돼요. 생산비는 들어가지만 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기에 사고가 터지면 이전에 보다 훨씬 더 보험금은 적게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왜? 생산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작물 특정. 자, 인삼은 특정한 위험이더라. 강태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8가지 제외. 그다음에 시설 종합. 해가림 시설은 종합으로 보장해주더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더라. 해가림 시설의 화재는 주계약, 보통 약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화재도 자기 부담금 차감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부상하는 손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있네요. 병충해는 고추, 감자에 한해서. 그리고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자, 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뭐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인삼에 우리 보상하는 손해는 특정한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삼하고 항상 뭘 비교해서 암기하시라고요? 적과전 종합 위험의 특정한 위험, 적과 종류 이외의 특정 위험하고 비교해서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딱 적과전 종합 위험에 그거하고 똑같죠. 태풍 강풍은 최대 순간 풍속 14m 파세칼 이상의 강풍 같아요. 폭설은 차이가 있습니다. 폭설 한번 볼게요. 기상청에 이제 대설 특보나 주의보, 나 내렸을 때, 경보주의보가 내렸을 때 해당 지역에 눈이지만 인삼은 단서가 더 붙죠.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더라. 인삼은 모든 기준이 24시간이라는 거, 24시간입니다. 신적설이 5cm 이상이더라. 신적설이라는 거는 그 하루 만에, 24시간 하루 만에 내린 눈이 5cm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제가 3cm 내리고 그 다음날 3cm 내렸어요. 요거 해당되냐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구분해요? 어제 내린 눈, 올해 내린 눈. 근데 이제 눈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눈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 적과된 종합형 기억해 보세요. 12시간 강우량이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데 이거는 24시간이죠. 암기. 자, 침수입니다. 인삼은 침수 피해가 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습에 약합니다. 습에 약해서 잘 썩어요. 침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농지에 가보면 실제로 두둑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두둑을 높게 쌓아놔요. 그래서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뭘로 어때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물을 동반하는 새들이 올 때이겠죠. 이때 인삼의 다량 농지에 다량의 물이 이제 고여서 상면이 잠긴 상태를 말하는데 그 물의 높이가 언제? 물의 고랑 바닥에서부터 침수 높이가 15c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삼 계약 인수할 때 인수 제한 사항 볼 때, 인삼의 두둑 높이는 15cm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만 인삼 작물을 처음에 보험할 때 인수를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박입니다. 뭐 내용이 같죠? 냉해입니다. 냉해는, 추라기하고 전력기, 잎이 막 나오는 시기예요. 막 이제 추라되고 잎이 나오는 시기, 전력기, 이때 4월달, 5월달이라는 거예요. 최저 기온이 0.5도씨 이하더라.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냉해 증상이, 냉해 증상 그냥 표현하죠? 인삼 보면, 잎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육안으로 판별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 때, 최저 기온 몇 도? 0.5도씨. 폭염입니다. 폭염은 적과된 종합위험하고 계속 비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소의 원인이 되는 게 폭염이었죠. 하지만 인삼에서는 일소라는 얘기를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인삼은 그냥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요. 적과된 종합위험은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지만 그 특정 위험은 그죠? 일소 피해지만 이건 그냥 폭염이에요. 폭염. 왜냐면 적과된 종합위의 특정 위험은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일소 피해 과일 동상에 이렇잖아요. 폭염이 없어요. 특정한 위험에. 대신 그 일소가 폭염으로 인해서 왔다는 거죠. 원인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인삼은 그냥 폭염 피해예요. 폭염 피해. 적과된 종합위험 폭염은 이틀 연속 이상이죠. 2일 연속 이상 33도씨였고요. 자, 인삼의 폭염은 30도씨 이상, 최고기온, 낮 최고기온이 7일 이상 비교합니다. 자, 폭염으로 육안으로 타들어간 증상이 확인되는 거 50% 이상이라는 거 화재 동일합니다. 이제 보험 기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건은 요 밭작물은 보험 기간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꼭 암기를 하셔야 하고, 모든 품목 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밭작물은 그냥 쉽게 암기가 됩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재파종 보장입니다. 재파종 보장. 우리가 전년도 가을쯤에, 가을이나 겨울꽃무렵에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연도에 수확하는 것 중에 포장 종기가 6월 30일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논작물에서 배웠을 거예요. 보리밀 배웠죠. 보리밀이 전년도 가을쯤에 심어가지고, 그 이듬해 6월 30일이 보험 종기예요. 밭작물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마찬가지로 마늘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양파 있죠. 보리밀이 그렇고 마늘하고 양파가 전년도에 심어가지고 이듬해 6월 30일. 근데 이제 이듬해란 말은 쓰지 않아요. 밭작물에서 그냥 다음자 이제 6월 30일이 6월 30일이 보장 종기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요거 조금 특성 비슷한 거 뒤에 보면 우리가 6월 30일 부분 나오거든요. 마늘 양파 6월 30일 요거 좀 암기는 같이 논작물하고 같이 묶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늘은 재파종 보장이란 게 있죠? 계약 체결일 24시고요. 조기 파종 보장이다 하며 해당 특약 보장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조기 파종 보장은 자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지 마늘 보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요게 이제 자기 그거예요. 자, 조기 파종 보장 따로 되어 있네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한지형 마늘. 조기 파종 보장에 들수 있는 마늘은 제주 남도종 마늘입니다. 제주 남도종 마늘이고요. 자, 포장 종료가 한지형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시기를 물을 수도 있고 가로넣기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조기 파종 보장을 든다는 거는 요거 한지형 마늘 보험 상품 판매하기 전에 그 전에 드는 특약이 조기 파종 보장 특약이에요. 일찍 심는 조생종 마늘에 대해서 이것도 보장해 주라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날 재파종은 10월 31일이더라. 됐나요? 그다음에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입니다.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은 양배추. 양배추는 재정식 보장 있었죠? 정식 완료일에. 재정식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 그 개시가 정식 완료일 24시. 만약 정식 완료일이 지나갔다면 계약 체결 24시가 되겠죠. 정식 완료일에는 뭘 넘을 수 없다고요? 9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러니까 계약 인수 가서 나중에 계약 인수해가 따로 이제 과정을 배울 건데 우리 인수 제한 이제 목적물 이런 거 배울 때 양배추 전 양파 전 양배추 후식이란 게 있습니다. 양배추 맞나요? 양파 전 양배추 후식 이렇게 양파는 전 9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라고 아니에요. 9월 31일을 초과할 정식 완료일이 9월 양 맞네요. 양파는 9월 30일 이전에 심으면 안 되고 결국은 양배추는 9월 30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해서 양파 전 양배추 후식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우리 인수자는 양파는 9월 30일 이전에 심으면 안 돼요. 제가 마늘 양파가 전년도에 심어서 이듬해 6월 30일이 보험 종기가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대신 이 양파를 9월 30일 이전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양배추도 겨울을 나는 작물이에요. 겨울을 나가지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작물이 양배추예요. 그래서 마늘 양파는 6월 30일이지만 양배추는 뭐 나눠지거든요. 2월 28일, 3월 15일, 3월 30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일찍 수확합니다. 양파보다. 하지만 이 양배추는 양파는 9월 30일 이전에 심으면 안 되지만 이 양배추는 9월 30일 이후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수 제한 목적물 외울 때도 이런 암기 팁을 사용하면 좀 쉬워져요. 그래서 정식 완료일이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적혀져 있는 거고, 요 암기 팁은 나중에 양파 전, 양배추 후식. 양파는 전으로 해서 만들어 먹고, 양배추는 후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당 종료는 재정식 완료일이 언제요? 10월 15일. 똑같이 10월달이네요. 제자 붙는 거 같이 암기합니다. 헷갈릴 거예요, 지금은. 재파종은 판매 개시 연도 10월 31일. 판매 개시 연도는 내가 판매한 그 해라는 거예요. 판매한 가입한 해라는 거야. 가입한 해 전년도죠. 전년도 결국은 자 양배추는 양파는 전년도에 이제 가입을 해갖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게 우리 보험 목적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 개시일도 10월 30일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심었으니까 요 심은 연도 심은 연도 판매 처음 가입한 연도가 10월 달이라는 거야. 가입한 연도라는 얘기입니다. 판매 개시 연도. 재정식 완료일이네요. 양배추는 그냥 판매 개시일도 이런 말 없어요. 재정식 완료일 되어 있고요.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럼 10월 31일, 10월 15일 암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작불능 보장입니다. 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경작불능 보장을 합니다. 차는 왜? 차나무자, 나무란 용어를 쓰잖아요. 다년생이에요. 그래서 경작불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고 나나무지면 다 있는데 경작불능 보장의 보장 종기는 전부 수확개시 시점이야. 수확개시 시점, 수확개시 시점, 수확개시 시점. 하지만 다른 거 하나 있다고 했죠. 이거 뭐 논작물 하면서 이거 배워봤잖아요. 논작물의 벼가 뭐야? 출수기 전이었어요. 그것처럼 콩하고 팥이 특이해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종실 비대기 전. 자, 이렇게 우리 꼬투리가 있으면 안에 드는 걸 종실이라고 하고 이걸 싸고 있는 것을 꼬투리라고 하죠. 꼬투리가 형성되는 시기를 종실 비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꼬투리가 막 형성되는 이 시기쯤이면 그냥 경작불능 보장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논작물의 벼와 콩 팥의 경우 경작불능 보장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수령해야 해요. 신청해가지고 그 수령을 해야지. 수령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수확감소 보장 논작물의 벼 같은 경우는 수확불능 보장을 신청할 수 있냐면 없어요. 내가 경작불능 보험 대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 수령해야 돼요. 수확감소 보장, 수확불능 보장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작물들은 내가
미리보리라든지 지금 마늘, 양파, 나머지 작물들 있죠? 나머지 작물들은 내가 경자불능 보험금 대상이 돼요. 하지만 나는 경자불능 보험금 신청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수확감사 보험금 받을래 하면 그때까지 넘어가는 게 가능해요. 이게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종실비대기죠.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수확개시 시점 중에 좀 특이한 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논작물의 벼에서 조사료용 벼가 있었죠? 조사료용 벼가 10월 8월 31일이었어요. 그것처럼 사료용 옥수수도 8월 31일 초과할 수 없더라. 같이 기억합니다. 마늘 양파 갑니다. 6월 31일이네요. 다 이제 수확기 종료 시점으로 다 했죠. 나머지 다 수확기 종료 시점, 수확기 종료 시점, 수확기 종료 시점으로 다 갑니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자, 수확기 종료 시점. 그리고 수확기 종료 시점에 한계, 한도, 뭔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 한계를 외워야 되겠죠. 차 같은 경우는 수확 종료 시점이 어떻게 해요?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럼 암기하셔야 하겠죠. 마늘 양파. 자, 여기 볼게요. 계약 체결일 24시인 것들. 그다음에 마늘 양파 6월 30일. 자, 감자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봄 감자, 가을 감자. 그다음에 고랭지 감자로 나눠지는데요. 봄 감자 요 구분 보면은 지금은 가을 감자만 나와 있고 이 우리 기본수에는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보면 흩어져 있나요? 고랭지 감자가 있고 여기 고랭지 감자만 있나요? 없네요. 가을 감자도 있네요. 아, 봄 감자 다 있네요. 지금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봄 감자 한번 볼게요. 봄 감자 같은 경우는 일찍 수확을 합니다. 봄에 심어가지고 그냥 수확하는 거란 얘기예요. 한계일이 7월 31일입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고랭지 감자를 보통 우리는 우리가 이제 여름 감자라 해야죠. 여름에는 저 고랭지 조금 이제 찬, 그러니까 그나마 여름 기온이 좀찬 곳에서 감자를 재배한다. 고랭지 재배를 실은 여름 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랭지 감자는 종료가 10월 31일입니다. 가을 감자는 제일 늦어요. 11월 30일인데 가을 감자 중에서 제주에서 재배하는 거는 12월 15일이 종기입니다. 자, 묶어서 암기하면 되겠죠. 봄 감자는 7월 31일, 가을 감자는 10월 31일,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는 11월 30일인데 제주는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제주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늦죠? 제주는 땅속에 넣어가지고 더 오랫동안 보관을 실제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월 31일, 10월 31일, 11월 30일, 제주도는 12월 15일 암기합니다. 자, 고구마 10월 31일, 옥수수 9월 30일. 요거는 이미 앞에서 암기 팁을 가지고 배워봤죠. 우리 종합과수 할 때. 10월 31일이 보장 종기인 거 기억나나요? 자, 밤. 10월 31일은 밤이 중요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 대유, 어떻게 해요? 무대로 고고인 하시오. 이렇게 암기했어요. 밤, 대추, 유자, 10월 31일, 무, 무화과, 대, 똑같이 대추, 고, 고구마, 고랭지, 감자, 인, 인삼,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10월 31일 고구마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옥수수 9월 30일, 옥수수 기억나시나요? 자, 자오기는 몸에 좋은 것만 좋아해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요. 자오기,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호두는 9월 30일이에요. 요거 기억하십니다. 밤대유 무대로 고고인하시오. 10월 31일. 자오기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요. 9월 30일. 콩하고 팥은 뭐 비교해서 같이 암기하시냐면 매실하고 살구 비교해서 매실은 7월 31일이 종기인데요. 살구가 조금 더 일찍 익어서 7월 20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콩하고 팥이 그래요. 콩이 11월 30일 가을에 다 수확합니다. 가을 늦가을 저 늦가을. 자 이제 거의 뭐 늦가을에 수확할 때면 그걸 겨울 요쯤 11월 달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콩은 11월 30일인데 팥은 11월 13일. 콩하고 또 팥을 비교하면 팥이 콩보다 훨씬 빨리 익어요. 팥은 콩은 껍질이 더 단단하거든요. 팥보다. 콩은 콩의 껍질이 좀 실제로 한 이렇게 두께가 된다고 하면 팥은 요렇게 얇게 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긴 게좀 달라요. 이 종실 이 꽃투리가 달라요. 그래서
콩보다 팥이 빨리 벌어져요. 콩은 잘 탁하고 잘안 벌어져요. 생각보다 빨리. 하지만 팥은 내가 수확기가 돼서 얼른 수확하지 않으면 트르르 이렇게 이 꼬투리가 다 터져갖고 밑으로 다 팥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좀더 일찍 수확을 하고요. 콩보다 수확하는 시기가 빠르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실이 7월 31일, 살구가 7월 20일, 콩은 11월 30일, 팥은 11월 13일 같이 기억하세요. 감자는 3개 하시고요. 7월 31일, 10월 31일, 11월 30일, 제주도는 12월 15일 이렇게 암기 같이 합니다. 다음 양배추는 감자는 보세요. 포장 개시가 파종 완료일 돼 있죠. 이건 왜냐면 파종을 하는 상품이라서 그래요. 파종. 양배추는 정식을 하는 상품이라서 정식 완료일 24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특이한 것만 조금 봐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실은 뭐 마늘도 파종이고 양배추는 정식이네요. 감자 여기 이제 파종이고 이렇게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위에는 감자 본감자는 파종 완료일 되어 있는데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는 또 계약 체결 24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런 것도 이제 외우려면 조금 헷갈리기도 하겠네요. 그죠? 자,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도 전년도에 가입해서 한 해를 지나고 이듬해에 수확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앞쪽에 있는 건다 이듬해 수확이고 이렇게 이듬해가 실제로 보세요. 양파하고 마늘도 이듬해 수확이거든요. 하지만 이듬해가 안 붙어 있잖아요. 하지만 양배추는 이듬해 수확인데 이듬해? 2월 28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듬해 붙는 거 한거 기억나시나요? 양차복 씨가 심우식에 가는데 뭘 가지고 가더라? 인감을 가지고 가더라. 양배추, 차, 녹차 됐나요? 자, 복분자 심우식에 가는데 시금치, 무화과 심우식에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인삼, 감자 이런 것들이 꼭 이듬해가 붙는 것들이라 좀몇개 추려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양배추 이듬해 붙어 있죠. 양차복 씨가 심우식에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가더라. 이렇게 암기합니다. 양배추 이듬해가 붙습니다. 3월 이제 이게 이제 구분되는데 우리가 그 양파 같은 경우도 조생종, 중만생종, 극조생, 양파 같은 경우도 극조생이 있고, 조생종이 있고, 중만생종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양파는 극조생, 조생, 중만생종 이렇게 나눠지는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극조생, 조생이 있고, 중생, 만생, 이렇게 좀 구분을 하네요. 극조생, 조생은 이듬해 2월 28일. 그다음에 중생은 이듬해 15일, 만생은 이듬해 3월 31일.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차는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네요. 해차 수확 종료 시점입니다. 5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이제 차도 예전에는 이듬해란 말이 붙었는데 이듬해 빠져 있네요. 자, 아이고. 자, 고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넘어왔어요. 생산비 보장 방식은 이 기본수에 있는 그대로 하면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요. 이 기본수에 있는 그대로 하면.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암기팁 비슷하게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생산비는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산비는 저 뒤에 정리를 따로 해 놨는데 이걸 보고 좀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산비 보장 방식은 따로 묶어놨죠. 왜냐면 어떤 거는 최초 수확 직전이란 게 붙고 어떤 거는 뭐 파종 완료일로부터 언제부터 뭐 정식일로부터 언제 이렇게 막 나눠져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기본수 있는 대로 하면 너무 헷갈려서. 자, 순서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후, 단호박, 고추, 브로콜리, 대파까지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끊어요. 자, 배추 정식합니다. 무는 그대로 파종하죠? 파종합니다. 단호박 육묘 키워서 정식합니다. 고추는 계약 체결 24시네요, 그냥. 브로콜리 육묘 키워서 정식합니다. 대파도 정식합니다. 파종하는 건 오로지 하나 무만 있네요, 파종은. 그다음에 고추는 정식을 하는 작물이지만 계약 체결일 24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 종료 보겠습니다. 정식하는 이제 품목은 정식일로부터, 파종은 파종일로부터, 고추는 정식이기 때문에 정식일로부터. 그러면 유일하게 무만 파종일로부터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정식일로부터 며칠. 배추는 70일, 무는 80일, 단호박은 90일,
고추는 150일, 브로콜리 160일, 대파 200일. 암기합니다. 배추 70, 무 5, 80, 단호박 90, 고추 150, 브로콜리 160, 대파 200. 이거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지 않으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암기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배추 고랭지입니다. 고랭지. 고베 70, 고무 80, 단호박 90, 고추 150, 브로콜리 160, 대파 201. 이렇게 가는 거. 그거 되는 날. 요거 일제 되는 날 24시입니다. 모두. 요거 됐나요? 이건 가루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당근, 메밀, 월동, 배추, 월동무, 쪽파, 시금치 갑니다. 당근 파종하네요. 그대로 씨앗 심는다는 얘기죠. 메밀도 파종입니다. 월동배추 정시. 여기는 파종이 고등지 무만 있었죠. 여기는 월동배추만 정식이고 나머지 전부 다 파종이에요. 이게 다르네요. 앞에는 파종 완료일이 고등지 무만 있고 다 정식이에요. 정식. 뒤에는 월동배추만 정식이고 전부 다뭐 파종이에요. 파종. 파종. 되겠나요? 파종이에요. 파종 완료일 24시예요. 포장 개시가. 그다음에 포장 종류. 포장 종류에 전부 뭐가 뭐냐? 수확 최초 수확 직전. 최초 수확 직전. 최초 수확 직전 이게 붙어요. 최초 수확 직전이란 게 붙어요. 붙어 갖고. 자, 종류가 종기가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들이 붙어요. 언제요? 포장 종류가 이듬해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이듬해 29일 초과할 수 없더라. 메밀은 11월 20일이더라. 월동배추 월동물 이듬해 3월 31일이더라. 이듬해 3월 31일이더라. 있나요? 그다음에 쪽파 1형이 있고 쪽파 2형이 있는데 쪽파 1형은 주로 어디에서 재배하는 거냐면 충남 아산과 전남 보성에서 재배하는 걸 쪽파 1형이라고 해요. 쪽파 1형은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당해 연도에 수확하는 거야. 쪽파 1형은. 쪽파 2형은 충남 아산에서만 재배를 하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수확하는 거야. 다음에 수확해서 이듬해 5월 31일. 그래서 이듬해 5월 31일. 시금치 이듬해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며칠째. 고베 70, 고무 80, 단호박 90, 고추 150, 브로콜리 160, 대파 200. 당근 2월 29일, 메밀 11월 20일, 월동배추 월동무 이듬해 3월 31일, 쪽파 1형, 당해연도 12월 31일, 2형 이듬해 5월 31일, 시금치 이듬해 1월 15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는 암기 힘들지만 하다 보면 암기가 돼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요 기간이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많이 헷갈려요. 하지만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기간은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포장 종기가 그러하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내가 이때까지는 파종을 해야 돼. 파종을 완료해야 돼라는 파종 완료일의 한계도 있습니다. 자,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는 7월 31일까지는 파종을 해야 돼. 여름 배추잖아요. 여름에 심는 거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는 파종해라라는 겁니다. 단호박은 2월 29일까지. 단호박과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는 건 대파 5월 20일까지. 단호박 5월 29일, 대파 5월 20일입니다. 자, 고추는 나중에 계약 인수 가면 고추 가서 배우겠지만 4월 1일 이전, 그다음에 5월 31일 이후 식재 불가이기 때문에 이전은 4월 1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 2일에서 5월 30일까지만 파종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요? 브로콜리는 9월 30일. 자오기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안겼던 기억나시죠? 9월 30일. 당근 8월 31일. 숫자 지금 많이 가는 순서대로 쭉 정리가 돼 있어요. 메밀은 9월 15일. 월동배추 9월 25일. 월동무 10월 15일. 그다음에 쪽파는 전부 10월 15일 파종 완료일이. 시금치는 10월 31일입니다. 요거 기억하. 시금치까지는 배웠죠, 그죠? 시금치 10월 31일. 요거 이 순서대로 외워야만 헷갈리지 않지. 우리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생각보다 많이 헷갈립니다. 자, 기본서에 있는 정리되어 있는 건 한번 볼게요. 기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고추, 브로콜리 먼저 묻고요. 150일, 정시불로 160일. 됐나요? 정식 완료 9일 30일 초과할 수 없어요. 메밀이네요. 채초 수확 직전 11일 20일 초과할 수 없어요. 고랭지 무 월동무, 고랭지 무 파종일로부터 80일.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는 파종일로부터 정식 완료일부터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 실은 이제 월동무하고 월동배추도 바뀌었어요. 월동무하고 월동배추도 실은 바뀌었는데 22년도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기본세에 바뀌어가지고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21료 약간 기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본서가 약간을 계속해서 반영한다면 또 계속해서 교재가 바뀌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만일에 월동무하고 월동배추가 약간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요 부분은 수정이 될 거예요. 만일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건 수정 강의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전 거대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월동무, 월동배추는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이렇게 암기합니다. 당근 2월 29일 초과할 수 없고 파종 환계일은 8월 31일이었죠. 쪽파 일행 이행은 전부 다 10월 15일을 초과해서 파종하면 안 되고요. 환계는 자 일형은 12월 31일 당해년도, 판매 개시년도가 당해년도죠. 그다음에 이형은 이듬해 5월 31일이 되더라. 시금치 이듬해 1월 15일이더라. 시금치의 파종 완료일은 10월 31일이더라. 같이 암기하셔야 해요. 월동무는 10월 15일이더라. 월동배추는 9월 25일이더라. 메밀은 9월 15일이더라.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고랭지 배추 고배 70 고무 80 그죠? 자, 월동배추 요거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안 바뀌면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지만 기본세 수정 반영된다면 나중에 반영된 걸 암기하셔야 해요. 고랭지 배추 파종 완료일 보겠습니다. 7월 31일.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같습니다. 월동배추는 근데 9월 25일, 월동무는 10월 15일이어서 그건 달랐어요. 대파 5월 20일, 단호박은 5월 29일. 이거 두개 같이 암기합니다. 대파는 200, 병식일부터 200일. 대파가 생각보다 늦게 수확이 되죠. 200일이나 키워야 된다는 거야. 대파. 그죠? 우리가 쉽게 사 먹지만 생각보다 키우는 기간은 굉장히 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길죠, 지금. 그다음에 단호박은 정식일로부터 990일. 브로킬도 생각보다 길죠. 160일이나 걸리니까요. 됐나요? 다음에 보험 기간 맞아 볼게요. 요거 이제 앞에 다 했던 거죠. 고랭지 무 파종 완료일 24시 쭉 했던 거죠. 우리는 이건 이제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 쭉 파종 완료일 고랭지 무 파종 완료일 24시. 그다음에 월동무 볼게요. 이거는 지금 파종 완료일 묻고 있는 거죠. 아, 경불이네요, 경불. 경불은 앞에 거와 같아요. 경불은 요 앞에 부분은 우리 앞에 여기 생산비 보장 우리 기본적인 거하고 요거 같아. 같고 대신 보장 종료만 최초 수확 직전 해서 다만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에 정하는 보장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래서 뭐요? 요거 보장 종료일 암기하시면은 경작불능 보장 같아요. 이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작불능은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있나요? 대신 경작불능 보장에 빠져 있는 건 뭐가 있나요? 고추, 브로콜리. 고추, 브로콜리는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고추, 브로콜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것만 들어있죠. 고추, 브로콜리 빠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삼이죠. 인삼은 일형이 있고 이형이 있습니다. 일형이 있고 이형이 있어요. 일형은 당해년도 가입하는 거, 이형은 전년도에 가입하는 거. 당해년도 5월, 당해년도가 판매 개시년도예요. 5월 1일에서 1년 보통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듬해 4월 30일 24시라는 게 붙어 있죠. 자, 6년근 인삼입니다. 6년근 인삼 같은 경우는 이거 6년근 인삼 때문에요. 일형이란 제도가 나온 거거든요. 자, 6년근 인삼이다라면 내가 지금 5월 1일 이때가 6년근이에요. 그러면 이듬해 4월 30일까지가 아니고 보장 종기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됐나요? 자, 2형입니다. 판매 개시년도 5월 1일. 이거는 이제 대신데 이제 5년짜리 드는 거죠. 5년짜리. 요때까지 하면 6년이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6년짜리는 요 일형에 들면 돼요. 6년짜리는. 아니면 그 전년도에 가입을 하거나 요렇게 됐나요? 자, 11월 1일에서 이듬해
10월 31일까지. 그래서 요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야. 요때도 6년건이 5월 1일이면 이때는 7년건이 되잖아요. 7년건이 되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만 6년건은 판매 개시일도 10월 31일까지만 보장해 줄게라는 거예요. 인삼하고 해가림치수 모두 같습니다. 무조건 1년 하면 갱신되고 1년 하면 갱신되고 이래요. 근데 인삼하고 해가림 같은 경우는 거의 1년하고 24시간 안에 또 갱신해서 다음에 또 들고 갱신해서 다음에 들고 갱신해서 다음에 들고 이래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인삼은 쭉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제 보통 이제 실무 조사를 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나 1년짜리, 2년짜리 별로 피해 심하지 않고 돈도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난 요때 들지 않고 한 5년생 요때 됐을 때 보험 가입할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5년생 보험 가입했어요. 보험 가입해갖고 사고가 크게 났어요. 사고 크겠어. 아무래도 5년생, 6년생 보험금이 훨씬 더, 아니, 보험 가입 금액도 크고, 보험금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고, 뒤로 가입한 거 있죠. 뒤로 가입한 경우에는, 인삼도 생각보다 병충해도 많고, 피해가 좀 많단 말이에요. 요 작물이. 우리가 보통은 1년하고 그냥 수확하고 끝나지만, 인삼은 다년생이다 보니까, 그럼 1년, 2년, 3년, 4년 치 안에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냐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5년 때 이때 가입했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조사를 하러 가면 미보상 비율을 굉장히 세게 잡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좀 암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료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밭작물 같은 경우나 보험 기간이 암기할 게 지금 많잖아요.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쭉 이어서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따라오기가 조금 벅차요.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버리면. 그래서 오늘은 보험 기간까지만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할 거고요. 특히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마시 따로 연계해서 암기를 하시고, 생산비 보장은 제가 이제 암기팁 알려드린 게 있었죠. 순서, 날짜 순서대로 가는 거. 고배70, 고무80, 요거 있죠? 요거, 단호박 90, 요거, 고추 150, 브로콜리 160, 대파 200.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꼭 지금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난 뒤로 가서 암기할 건 뒤에 가서 해야지. 뒤에 가서 암기 잘안 돼요. 계속해서 이것도 까먹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이 과정들을 그치셔야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냈게 되는 겁니다. 그 암기가. 그래서 꼭 나중에 암기는 나중에 할 거야. 1과목 암기는 그거 아닙니다. 1과목도 지금부터 암기 서서히 해 가셔가지고 쌓아가는 거예요. 암기도 자꾸 다져져야 딱 시험장에 가서 뭔가 탁 나오면 기계적으로 탁탁 답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지금부터 꾸준히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드셔도 어때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모두 다 그렇죠. 모두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만 암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안 돼. 나만 암기하고 나면 돌아서면 까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치지 마시고 힘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